첫 번째, 국영 G&M.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손학규 관련 종목, 잠룡으로 알려진 손학규 관련 종목입니다. 손학규가 20일 강진 칩거를 끝내고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섰다. 역시나 나올 줄 알았습니다.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이 20일 강진 칩거를 사실상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다고 하죠. 그러면서 관련주로서 국영 G&M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구형 GNM이 자 장중에 파동들이 한번 번쩍 나왔다가 지금은 다시 눌림목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재접근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오랜만입니다. 김무성 관련주 NK죠. 김무성이 대선용 싱크탱크를 출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공약 준비 조직 출범 계획이라고 하죠. 뭐 보자마나 뭐. 그렇게 예전처럼 힘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숨어있는 잠룡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다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NK 같은 경우에는 뭐 김무성 테마가 아니더라도 현재 추세적인 부분들만 본다면 한 번쯤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루온. 자, 세계 최초 이동시에 끊김이 없는 5G 시연을 성공했다는 이슈입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이루온 쪽으로 그 이슈와 엮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주가는 그냥 제자리네요. 다음은 현대통신. 자, 충청 향후의 수석 부총재로 이내훈 회장이라고 하죠. 현대통신이 이스타코 김승재 충청 향후의 부총재 재료하고 동일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현재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스타코가 장중에 파동이 잠시 나오긴 했는데 이걸 억지스럽게 현대통신으로 조금 이으려는 그런 억지스러움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다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하죠. 다날.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임박을 했다는 그런 이슈입니다. K뱅크. 이달 말 본인가를 신청한다고 하죠. 다날 같은 경우는 K뱅크의 지분을 취득한 업체로서 관련해서 장중에 상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틸 플라워. 지진 관련 종목이죠. 지진 관련 종목으로 스틸 플라워 그리고 대창 스틸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스틸 플라워는 경북 포항 그리고 경주에 최근접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진 건축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진 건축용 파이프인 후유관 생산업체로서 대표적인 지진 관련주로 꼽힌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반짝 파동적인 부분들을 일으켜줬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의 핫이슈 종목은 거의 다가 지진 관련주, 그리고 정치권 테마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뭐, 별 그런 건 없었고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